자, 드디어 추어탕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그냥 공깃밥을 주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돌솥밥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바로 줍니다. 그러니까 공깃밥 주는 집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집은 그게 아니라 추어탕에다가 갓 지은 밥을 넣어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밥을 이제 공기에다 담아서 먹을 때 밑에 이제 밥이 좀 나오면 여기 지금 물이 뜨거운 물이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밑에 부어가지고 수면처럼 누룽지처럼 해서 먹는 게 이 집의 맛입니다. 제가 추어탕집을 뭐 정적으로 많이 가봤는데 현재까지는 이 집이 최고 수준이에요. 최고죠. 이 반찬의 맛이나 추어탕 맛도 최고 수준입니다. 요새 추어탕집 웬만한 집은 중국에서 아예 목처럼 만들어 갖고 수입한 걸 썼는데 여기는 또 입구에 보면 어항 속에 미꾸라이들이 가득 차갖고 놀고 있는 게 보입니다. 그걸 씁니다. 또 이 집 주인을 제가 여기 문 열 때 좀 컨설팅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완전히 뭐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 이제 20년 되니까 완전히 자리 잡아서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저의 20년 단골 추어탕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